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누구세요? 짠입니다. 짠. 어, 짠 선생. 네. 짠하고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짠하고 나타났어요. 훌륭하십니다. 예.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네, 저는 이웃집 에이전이에요. 이웃집 에이전? 네. 어, 언젠가 MC도 하시던데 갑자기 MC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 포기했어요. 아, MC를 포기하셨어요? 왜요? 왜 포기하셨어요? 아, 박사님이 너무 무서워요. 오, 무서워요. 아이, 아니, 에이전트의 속성은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오늘도 완수한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제게 주어진 임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 에이전이 아닌가 봐요. 아, 에이전트가 아닌가 봐요. 아, 로맨인가 봐요. 예. 아, 그렇군요. 진짜. 짠하죠. 그건 그렇고 네. 오늘 사연은 아이디얼리스트인데 프로파일이 상당히 일치하는 네. 그러면서 또 릴레이션이 상당히 높으신 아이디얼리스트 사연이에요. 네. 사실 이런 프로파일의 아이디얼리스트는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하게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어, 그런데 재밌게도 사연 제목이 뭐냐면 번듯하게 성공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이 사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이 사연을 선택을 했어요. 한번 우리 어떤 사연인지 읽어보고 네. 진짜 이게 상담 가능한 네. 사연인지 아닌지 네. 우리 같이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참, 시사 이슈나 기사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과 함께 시사 이슈는 자료와 질문과 함께 보내주세요. 황심소 이메일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32살 8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똑똑하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에 두각을 보여 그쪽으로 꾸준히 공부해 대학도 미대를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때 미술로 재능을 인정받고 또래보다 똑똑하다며 자신감 넘치게 지내다가 중학교 때부터 이도저도 아닌 그냥 평범한 아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혼자만의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마저 얘가 정말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인가? 라는 의문을 품고 집안 형편에 예고 진학은 어렵다고 하셨을 때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혼란이었습니다. 다른 재능을 발휘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어릴 때부터 해오던 미술을 안 하게 되면 언젠가 후회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밀려드는 질투감과 열등감이 날 힘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고집을 부려 미대에 진학했습니다. 미대를 진학할 때도 이왕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했으니까 라는 생각에 재수를 하며 남들 다 알아주는 미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그만큼 되지 않았는지 남들은 다 알아주었지만 그 대학의 지방 캠퍼스로 진학했습니다. 어찌 보면 남 보여주기 식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의 타협이었습니다.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제가 진학한 대학에는 순수 미술이 없었기에 적당한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부전공으로 회화과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다시 반수를 해서 순수 미술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
경제적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적당선이 아니다. 내가 도전하기에는 현실의 안주와 맞바꿀 수 없다 라는 저만의 합리화로 이상향에 대한 생각과 목표, 시뮬레이션만 하고 현실을 살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현실이기에 그 부분에서는 성공하고 싶어 대학교 4학년을 장학금을 타기 위해 학업에 매진했고, 졸업작품으로도 성과를 내고 싶어 남들보다 더 집중하고 열정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거대한 성과는 아니지만 방송에도 노력이 빛을 발해 외국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경쟁 부문에 오르고 한국 방송에서도 몇 번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학교에 남아 행정조교로 일하며 대학원도 진학했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에 있는 대학원의 회화 전공으로 갈 수 있었지만 행정조교로 돈을 벌며 밤에 공부도 할 수 있고 조교 취직이 100% 보장되었기에 여기서도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 조교 계약 2년이 끝나 서울에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이디얼리스트라서 그런 걸까요? 첫 회사에서 꿀통 같은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에게 일 잘한다는 신임을 얻었고 톱니바퀴 같은 현실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 회사는 2년 만에 사라졌고 저는 시기가 맞물려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 4개월의 백수 생활을 하며 졸업 논문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다른 회사로 취직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선에서 성공하겠다는 야망으로 회사를 오기로 다녔습니다. 역시 이런 성향 때문에 회사에서 공격받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럴 때마다 저를 불러주는 회사가 있어 또래에 비해 이직도 잦았습니다. 업계 생활 6년 동안 이직한 회사가 4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저의 성향을 잘 받아들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열정적으로 회사 일을 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이 욕심을 외주 작업을 받아 일하며 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아온 32년이겠지만 저는 뿌듯하면서도 공허합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왜 연봉은 삼성, 현대, 그리고 게임업계에서 일하는 다른 선배 친구들보다 못할까? 그리고 나는 왜 작업한 만큼밖에 돈을 벌 수 없었을까? 대학원은 괜히 나왔다. 머리를 굴려 생산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일한 시간 대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볼 때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두뇌와 말빨과 인맥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쉴 틈 없이 발전하며 살아왔지만 개미처럼 살아도 결국 개미처럼 보일 저와 대비돼 가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그들과 다를 건 없고 더 열심히 살아온 건 알지만요. 남들이 봤을 때 번듯하고 멋있어 보이고 싶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보지만 아직 제가 생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기에 가끔 공허합니다. 사업을 꾸려야 하고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 정도 제 삶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가 가진 재능과 노력을 세월에 버리긴 싫고, 그런데 성공의 욕심은 있고,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걸까요? 아, 그리고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을 듣는 편인데 연애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연애 공백도 꽤 긴 편입니다. 얼마 전 연애를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저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고 발휘하게 해주는 사람이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성향이 더 도드라져 망상과 이상향이 점점 커져 현실과의 괴리감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추신, 어쩌면 남들에게 번듯해 보이고 싶은 이유는 엄마의 만족을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엄마에게 제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돈도 벌고 놀기도 잘하고 잘 살고 있어요 하면서 만족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저의 이런 모습이 철없어 보이나 봅니다. 본인은 아픈 와중에 돈을 버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무시하고 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고 가끔 비난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네, 놀라운 분 아니세요? 고민 상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자기 자랑 사연을 보낸 건가요? 내용 중간중간에 정말 아니 이게 왜? 이런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32살에 8년차 직장인이고 미술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잘 다니고 있고 야, 얼굴도 이뻐서 또 남자친구도 자기를 빛내게 해주고 돈도 벌 만큼 벌면서 여행도 다니고 쓰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연 보낸 거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 왜 이러다니요? 이분이 지금 본인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서 공허하다잖아요. 그러니까요. 프로파일 상에서 좀 이렇게 일치가 많이 되시는 분이면 대부분 만족하는 삶을 살거나 자기가 하는 거에 만족감을 갖는다고. 만족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비교적 안정감을 가지고 산다예요. 아, 안정감을. 근데 이분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을 하기가 힘든 이유는 그 만족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성공하고 멋진 번듯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엄마인 거예요. 야, 너가 지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네가 지금 돈을 그 정도 벌어가지고 되겠냐? 더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쓰고 놀러 다니면 되겠냐? 그러니까 여기 사연에서 지금 열심히 작업한 만큼 돈을 벌 수밖에 없을까? 이 얘기가 조금 저는 웃기게 들린 게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도 못 받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자기 보상을 있는 그러게요. 만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게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건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받아야 돼 이런 걸 원한다는 얘기. 당연하죠. 이분 뭐라고 그래요? 삼성. 그렇죠. 삼성 왜 연봉은 삼성 현대 그리고 게임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 친구들보다 못할까? 네. 그럼 지금 삼성 현대 게임 업계 이분 벌써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왜 안 갔을까요? 그게 반복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뭐야? 학교를 선택할 때, 전공을 네. 선택할 때, 네. 졸업하고 나서, 네. 직장이 취업을 할 때, 네. 계속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맞아. 여기가 타협을 해야 돼. 이게 현실적인 조건에서 최상의 선택.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하시던데. 오, 짠 선생. 그 사이에 일취월장하셨네요. 아, 맞나요? 네. 오, 놀라워요. WPI 사례 세미나 참석한 보람이 나네요, 여기서. 아, 훌륭해요, 진짜. 정확하게 그래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이상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진짜 얻기 전에는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한다고 해야 되는데 네. 자기 스스로 잘 가다가 현실적인 타협이라는 미명으로 네. 그냥 자기를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추구하지 않고 엉뚱한 상황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왜 삼성 현대 게임 업계만큼 돈을 삼성 현대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한국 방송에도 방영되고 졸업하면서 자기 전공에서 제일 성공하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조교를 했다는 얘기가 제일 웃겼어. 이해 안 되고 뭔 얘기인지 이게. 뭔 인지 알겠죠? 아니 자기 분야에서 네. 평가를 받고 싶으면 당장 미국으로 가든지 그렇죠. 유럽으로 뜨든지 그것도 안 되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나를 데려가던 사람 나타나세요라고 부르짖든지 네. 그런데 타협을 해서 간 대학에 대학원에 조교로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아, 자기 능력만큼의 본인이 최대의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추구했으면 다 자기가 그러니까요. 근데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상상조차 못했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거 최고로 인정받는 게 뭐니? 그럼 대학원 가서 저기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삼성에서 너를 스카우트 하거나 게임 회사에서 스카우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이런 아이디얼리스트의 경우에 진짜 본인이 번듯하게 성공한 모습을 누구나 상투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 속에서 자기가 번듯하고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찌질한 길로 알아서 찾아가는 거죠. 아, 그럼 그 기준이 자기가 되려면 그거는 네. 상상할 수 있는 한 상상하는 정도로 자기가 이룰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걸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 친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이도 저도 아닌 평범한 아이라는 현실을 깨달았대요. 그 현실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주변의 평가나 자기 스스로가 비교를 자꾸 했거나 그렇죠. 중에 하나겠죠. 자기 스스로 비교해서 가장 1차적인 경험이 엄마가 애야 우리 집 형편이 안 되니까 너 애고 가는 건 포기해라 그럴 때 본인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성공하는 거는 애고를 가야지만 된다고 믿었던 거죠. 본인이 그림을 잘 그려서 성공하는 건 피카소가 애고를 낳아가지고 피카소가 됐어요? 제가 최근에 조카랑 상담을 해줬는데 네. 이 비슷한 얘기를 이 친구가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조카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하는
조건이나 네. 또는 남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코스프레 또는 성공의 케이스들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모습을 이분이 지금 똑같이 자꾸 보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진짜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맞아요. 본인 마지막에 그래놨잖아요. 결국에 내가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이고 싶다고 하는데 그 남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엄마인 거예요. 엄마한테 번듯하고 잘난 딸이 되고 싶은데 지금은 엄마한테 번듯하고 잘난 딸이 아니라 철없이 지 돈 조금 벌고 직장 생활한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네. 그런 딸이고 지 이제 인물 반반한데 또 지 인물 반반한 딸이 그러면 번듯하고 잘난 남자하고 지금 연애하겠어요? 인물 반반하지만은 지보다 좀 찌질한 남자하고 연애하겠어요? 찌질한가 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뭔가 내 성향을 도드라지고 내 이 얘기가 너랑 찌질한 내가 남자. 미치나? 너무 겸남이 보여서 뭐 이런 얘기인 거군요 이게. 그렇죠. 그런 남자하고 연애를 한다고 하지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이도 32살이니까 곧 결혼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말씀도 그거네요. 엄마가 지금 아프신데도 돈을 버는데 자기가 지금 대학원까지 나와서 버는 돈이랑 비슷한 돈을 버시나 보네. 그렇죠. 그런데다 엄마가 아픈데도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철없는 딸에 시집 미천 대주려고 지금. 아 눈물 나네요 또. 이 상황까지 지금 다 잃는데 지금 이제 알겠죠? 그러네요. 나도 진짜 사연 들으면서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뉴욕에서 펄펄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뉴욕에서 2-3년 펄펄 날아들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화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가 지금 회사 본인이 6년 사이에 4번 회사 4번. 옮기면서 네. 그래도 다 나를 받아주더라. 근데 내가 다닌 회사는 다 몇 년 지나니까 망하더라. 이거를 지금 전리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게임 회사에서 다니는 선배나 친구보다 왜 저는 적게 받아요? 와 돌아버리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상력이 부족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디얼리스트 중에서 릴레이션이 높은 분들의 특성은요 스스로 생각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 그 부분이 제가 참 보면 신기해. 네,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녀석 중에서 아이디얼리스트의 릴레이션이 높은 녀석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 녀석 체주도 많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걔가 아, 형 이거 뭐야? 그럼 내가 쫙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실 설명을 하고 잊어먹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어떤 모임에 같이 가는 길이었거든.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또 잘난 인간들, 뭐 높으신 네. 분들 앉아가지고 있는데 걔도 교수였고 나도 교수였어. 그런데 이제 그 이슈가 딱 이야기하는데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슈 저런 뻔한 걸 가지고 뭘 물어? 이 생각이 난 들죠. 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야. 어디서 들어보니?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 소리. 표현은 내가 하던 건데. 근데 내 표현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내가 한 내용인데 네. 더 멋있고 우아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 내용은 그래 그렇지 훌륭하다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내 아니라면 저런 생각하기 힘든데 갑자기 허걱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거를 내보다 10배 더 멋있게 쫙 설명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탄하는 거예요. 나도 감탄했다니까. 릴레이션이 높은 아이디어들이 특성이 그렇다라고 처음부터 그 생각을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거로 하는 거는 탁월한데 아, 씨앗을 못 만드는군요. 그 씨앗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좋다라는 거를 들어가지고 그래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조교가 되면 잘 되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밖에 못 들은 거예요. 그러게요. 미대를 졸업하면
대학원이 아니라 진짜 달러 빚을 내서라도 뉴욕을 가가지고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광고 천재 누구처럼 된다 이런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 친구는 벌써 뉴욕을 갔을 거라고요. 아 정말 짠하네요. 그 이외에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하가 그러면 뉴욕은 안 가고 서울로 왔으면 애니메이션 회사를 취직을 할 때는 최고로 잘 나가는 애니메이션 회사, 최고로 잘 나가는 게임 회사를 목표로 해가지고 가서 원서 넣고 저 여기서 잘할 수 있는데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찌질하게 1, 2년 있다가 망하는 회사에 갔다는 거. 그것도 자기는 취직된 게 좋았어요 이렇게. 아이고 짠합니다 진짜. 이제 알겠어요. 이 찌질함을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직면하자마자 되게 마음이 짠해지시겠네. 이분 거의 돌아버리고 싶죠.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네. 웬만큼 잘 살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짠 선생이 네가야 지금 직장생활 8년 전도 네가 잘 산 게 아니라 삽질을 8년 동안 있는 대로 반복적으로 했군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내 대신 아주 잘한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나와 비슷한 성향별로 황심수호 방송을 골라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WPI 성격 프로파일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WPI 성격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나는 사실 이 친구가 32이죠. 그런데 그럼 당장 네 짐 싸고 뉴욕 가라 그러면 뉴욕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 그건 아니죠. 왜요? 시기가 지났잖아요. 지금 상황이나 네. 모든 게. 나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에 네. 본인은 직장생활 8년째 했는데 본인이 삼성이든 또는 잘 나가는 게임 회사에 있는 친구 왜 돈을 못 버나요? 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잘 나가는 게임 회사 그 삼성 원서라도 내라는 거예요. 일단 돈으로서 보상받을 거나 확인되는 거를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내는데 자기가 직장생활 8년째 했죠. 네네. 그럼 자기가 웬만큼 능력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 그만큼 능력 있는 가치를 인정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아, 사실은 자기가 지금 외주 작업을 하면서 막 자기는 인정받으려고 네.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은 자기가 회사에서 한 일은 그냥 영혼을 빼고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발로 하고 있고 외주 작업으로 보충되는 돈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진짜 에센스가 되는 능력을 키웠을까요? 못 키웠을까요? 못 키우고 있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기 발등 짓는 짓을 지난 8년 동안 했다는 거를 냉정하게 확인시켜 준 거죠, 짠 씨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그런 필요나 이걸 이해는 되는 상황이 저 개인으로도 있는데 그걸 개발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왜 저는 두려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완벽해지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본인이 그런 회사일 대충하고 또 외주하면서 돈 조금 더 벌고 이러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짜 능력의 극단으로 자기의 에센스를 만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죽였다라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 스스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돈 좀 벌고 놀기도 잘하고 여행도 다니고 잘 살고 있어요. 여행을 왜 다니냐. 여행을 다니지 말라는 건 여행을 다니면서도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을 그릴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진짜 세계에 내보다 더 잘하는 인간이 있는가 내 찾아보러 간다는 그런 여행을 다녔으면 지금 이 사연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 그걸 어디에 초점을 둬가지고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 딴에는 자기가 아는 기준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런 네. 친구들 있으면 한 대 치받고 싶어요. 아 치박지 좀 마시고 잘해주세요. 아니 난 잘해주지. 잘해주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죠. 그러니까 때. 저는 저의 사연으로 갖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자꾸. 네. 이분은 그러니까 로맨적인 성향은 별로 없으신 거네요. 로맨 바닥이에요. 프로파일 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자기가 진짜 이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자기의 어떤 남들한테 그냥 번듯하게 성공한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자기의 모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타겟을 하고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으면 차라리 지금 8년 동안의 삶은 엄청나게 놀라운 성공의 모습이 되는데 자기의 평가의 기준, 자기 스스로 인정받는 기준은 주위에서 돈 조금 더 많이 버는 선배나 친구 수준으로 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제 자연에서 이분이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삽질이 뭔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의 현재 수준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과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찌질한 틀 속에서 본인이 더 연옥을 거쳐가는 듯한 그 상황을 반복하게 됐는가 분명히 느껴지시죠? 아이디얼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더 안타깝죠. 그래서. 진짜 이 아가씨는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아가씨는요, 본인이 진짜 본인이 좀 더 나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요, 아마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해드렸어요. 흔들 때. 네,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네. 자, 오늘 뭐 대충 정리가, 야, 패널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할 이야기를 대신 쫙 하고 정리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오래간만에 짠! 하고 나타나니까, 역시 뭐 있네요. 네, 아, 3월 17일 워크숍이 있어요. 아, 3월 17일 워크숍이 있다고요? 네, 신청하세요. 네. 그럼 이렇게 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광고까지 제가. 어, 광고까지 여기서 하는. 어이. 아, 광고도 읽어드립니다. 네. 오이, 놀라우네. 갑자기 제가. 오이, WPI도 배우고 사례 분석 세미나를 참가해서 알게 돼서 이 사회를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오, 상당히 뿌듯한 기분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또 생각할까 봐. 저는 상당히... 그거보다도 박사님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후생가에 청출어람. 청출어람. 네.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네. 오늘 두 분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저는 유집 에이전입니다. 유집 에이전. 짠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이런 날이 오네요. 이야.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에서 황상민의 상담 콘서트를 합니다. 상담 콘서트에서 셜록황도 보고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하고 그동안의 짜증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담 흐름에 대해 공부도 하고 상담 중 셜록황의 질문에 대한 답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간단한 질문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 셜록황의 놀라운 통찰력을 경험해보세요. 황심소의 후원이 되는 참가비는 1인당 7만원입니다. 꼭 입금 후 신청지를 작성해주세요. 신청지 링크는 팟빵 공지와 네이버 카페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